오늘 춘천과 원주 등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명이 지난달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가 또 확인된 건데요. 모두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확진된 사례가 하루 동안 4건이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춘천과 원주 양구 확진자는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인 강릉 확진자도 지난달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확진된 환자는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17명 가운데 10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7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백신을 맞고 나서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2주가 지나야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17명 모두 항체 형성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가 많진 않지만 백신 접종 감염자들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접종하신 분들의 확진자들 대상을 보면은 상태가 무증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염려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돌파 감염인데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9건이 발생했고 강원도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두 차례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2주가 지나서라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같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방역당국은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며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개인 방역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